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프스타일 디자이너 최영현입니다. 왜 빠져요? 남자는 거의 90%가 유전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아니. 우리 고객은 여자. 그러니까 남자. 남자 얘기를 먼저 하고요. 남자는 그런데 오케이. 여자는 간단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요, 원인이. 여자도 물론 유전이 있어요. 남자는 그게 거의 90%지만 여자는 그렇게는 안 보지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보고요. 다이어트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조금만 양을 줄였는데도 엄청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근데 유전적인 것 같아요. 유전적인 요소가 그거에 취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자분들 갑상선 질환, 산후탈모, 비타민 굉장히 다양해요. 탈모로 오시면 저희가 바로 치료에 들어가기보다는 먼저 혈액검사 같은 거 최근에 한번 받아보셨어요? 하고 물어봐요. 건강검진 받으셨는데 뭐 빈혈이었어요? 뭐 갑상선이었어요? 그러면 그걸 치료하면 머리는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다이어트에 의해서 인한 탈모를 내가 예방하고 싶어요, 원장님. 네. 그러면 뭘 하라고 하면 좋을까요? 시기를 너무 극한으로 줄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세 가지가 잠 잘 자고 그 다음에 맞아요. 똑같아요. 잠 잘 자야 돼. 그죠? 잠 많이 안 자면 스트레스 올리고 잠 잘 자고 소식하시고 랑 똑같은데? 네. 근데 빠져서 뭐지 너 지금 약국에 가니까 모발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다이어트하는 분들한테 이거를 추천해주면 네. 과연 탈모에 좀 예방이 될까요? 손톱, 발톱 약한 분들이 있어요. 네. 잘 깨지고 이러면서 네. 여성형 탈모 있는 분들은 되게 좋아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네. 손톱, 발톱이 약하다는 건 좀 케라틴 성분이 좀 부족하다는 건데 말씀하신 네. 것들이 거의 다 기본이 되는 게 맥주 효모 베이스고 네. 머리를 구성하는 성분들인데 다이어트하는 분들은 좋을 것 같아요. 모발랑스라는 제품과 비오틴을 같이 먹으면 네네. 더 도움이 될까요? 모발랑스는 제가 잘 기억 못하겠는데 네. 판토가나 판시딜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 비오틴이 따로 없었어요. 따로 없을 때는 챙겨 드시면 도움이 돼요. 하루에 그 미녹시딜 제를 좀 쓰라고 네네.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바르거든요. 그러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걸 권유해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당연히 쓰시면 좋습니다. 여성 탈모에서 쓸 수 있는 게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그 미녹시딜 하나예요. 맥주염은 사실 치료제라기보다는 영양제죠. 미녹시딜은 머리가 나게 하는 그런 기전이 있거든요. 잔털 정도는 나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얼마나? 최소 3개월? 3개월. 근데 빠른 분은 한 달에도 느껴요. 바르다가 한 달 못 버티겠는가 안 바르다가 절박하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탈모약 있잖아요. 지금 13년 먹고 있어요. 나는 탈모 되기 싫거든. 많은 여성분들의 고민은 이거예요. 수술을 하면 두렵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너무 비싸 일단. 그래서 너무 네네. 비싸 좀 싸게 받아주세요. 지인이 오면 좀 싸게. 아니 그럼요. 올빼미 TV 보고 왔어요 하면은 디스카운트 해드릴게요. 아무튼 여자 탈모에서 모발 이식은 최후의 보루예요. 대안적인 방법이 좀 있어요. 요새 두피 문신이라고 네. 다리 한번 띄워주세요. 네. 근데 두피를 좀 어둡게 하면 채도가 떨어지면서 머리가 있는 것 같은 착시적인 효과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 병원에 꼭 수술하는 거 말고 맞아요. 치료도 많아요. 헤어 케어 네네네. 맞아요. 모낭 주사라는 게 있어요. 많이 빠지실 분은 1주에서 2주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 분은 한 3주에서 4주 정도 한번 오셔서 두피에 직접 모발 성장하게 하는 주사들이 있어요. 모발 성장을 좀 자극하는 그리고 이제 저준이 레이저라고 요새 네. 요새 막 헬멧 같은 거 많이 팔죠? 병원용으로 좀 세게 출력을 때리는 게 있어요. 더말 파필라 거기를 자극해서 성장을 시킨다는 치료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자기장 치료. 그 세 가지 치료로 보통 이제 여성 탈모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탈모에 대해서 김준호 원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김준호 원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